네, 안녕하세요. 윤정현입니다. 네, 3급의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상으로 이렇게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과자 모양하고 오른쪽에 있는 카트 모양을 그리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밑에 있는 달력과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명암 같은 것을 하나 그리면 되겠습니다. 네, 잘 보시고요. 먼저 전 색상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과자를 그리겠습니다. 과자를 그리기 위해서 저는 별 모양 도구를 이용하겠습니다. 네, 별 모양 도구를 이용하셔서요. 이별 모양의 색상은 일단 이런 색상이에요. 이 상태에서 별을 좀 동글동글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펜 도구를 길게 눌러서 나오는 고정점 변환 도구를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모서리를 다 동그랗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맨 위에 있는 거는 좀더 두툼하게 만들어 줄게요. 머리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조금 원형 도구 이용하셔서 얼굴을 그리겠습니다.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의 합치기, 모양 도구 합치기 이용해서 합치시고요. 마음에 들면 괜찮은데 마음에 안 드시면 펜 도구나 매끄럽게 하기 도구를 이용하셔서 좀 이렇게 목 부분을 좀 파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테두리와 선들이 좀 필요하죠. 테두리가 보니까 C 40, M 50, Y 60, K 30이네요. 그리고 이제 안에를 꾸미겠습니다. 동그라미 도구를 이용하셔서 먼저 눈 그려주시고요. 네, 입술은 그냥 원형 도구 이용해 볼게요. 펜 도구로, 가위 도구로 이렇게 끝에만 잘라주세요. 그리고 단면을 둥글게 하면 완성이 되죠. 입은 쉽게 완성이 되죠. 그리고 단추. 이 단추의 색상은 핑크가 되겠네요. 이 단추도 테두리가 동일하게, 이 단추도 테두리가 동일하게, 40, 60, 50, 60, 30.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펜 도구나 뭐 선분 도구가 아니면 연필 도구 가지고 하시면 되겠네요. 연필 도구 가지고 그리세요. 이 선들은 한번 그리시고요. 크기를 키우시면 안 돼요. 왜냐면 크기를 키우시거나 줄이시면 반드시 선의 크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을 꼭 가져주시고요. 이번에 카트 만들겠습니다. 카트는요, 선분 도구를 길게 누르면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 격자 도구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시는데 이 칸의 개수가 중요하죠. 그래서 행이 늘어날 때는 위아래로,
그리고 열이 많아지거나 줄어드는 거는 좌우의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밀어줘요. 그리고 가운데 것도 살짝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물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안으로 당겨주셔야 되겠죠. 선의 두께를 여러분 그림처럼 대략적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선의 두께를 그림처럼 일단 맞춰주시고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좀더 두껍게. 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에 확장을 눌러서 선을 면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문제 조건에 선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선으로 해주시고요. 이 선의 색깔은 요 색깔 되겠네요. 이것도 편의상 이렇게 모양 도구로 합쳐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그리시면 돼요. 뭐펜 도구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얘도 점점 펜의 선의 두께를 계속 두껍게. 이렇게 두껍게 하셔서 마음에 드는 두께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도 얘도 문제가 선이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장을 눌러서 면으로 만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퀴를 두개 그려 주세요. 얘도 이렇게 놓고 선을 두께를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 눌러서 면으로 만져 주셔야 되고요. 이제 뭐 편의상 다 합쳐 볼게요. 이렇게. 네, 이상으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